오늘 준비한 시간은 바로 이제 통화량 가치가 지금 그 상승하면서 부동산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부동산 가격을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적인 요인으로 이제 금리가 낮거나 또는 금리가 올라갈 때 아니면 대출의 총량이 줄어들거나 대출이 아니면 그 굉장히 많아지게 될 때 또는 이제 세금량이 많아지거나 그다음에 오늘 준비할 자료인 바로 이제 통화량이 그 증가했을 때도 이제 부동산 가격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바로 이제 앞에 두 가지 요인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달라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요인으로 굉장히 예측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래도 이제 그 어느 정도 예측이 그 굉장히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어떤 큰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제 공급, 정부에서 이제 공급의 어떤 시그널과 공급 숫자와 함께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음 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2020년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초양극화가 진행이 되었던 모습을 나타낸 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 특히 전국과 이제 서울의 평균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이제 지방 1분위 이제 하위 20%의 어떤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2020년도에는 대략 이제 똑같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지만 약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인 반면에 서울의 이제 그 1분위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1억 정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급지와 상급지의 지역이 굉장히 편차가 심하다. 더군다나 이제 그 전국에 있는 그 5분위 상위 20% 지역의 집 가격을 살펴보시면 약 한 1억 2억 한 3천 정도가 오른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서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20% 지역은 약 2억이 넘게 오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더욱더 이제 모든 그 부동산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급지와 하급지, 초양극화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공급과 통화량 때문에 이런 요인이 더욱더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제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음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화량의 어떤 두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량 같은 경우에는 M1의 좁은 의미의 통화량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M2 넓은 의미의 통화량이 있겠는데요. M1은 그냥 쉽게 바로 즉시 현금화가 될 수 있는 어떤 통화량의 총 양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통화와 요구불 예금 등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M2 넓은 의미의 통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M1 모든 그 돈을 즉시 현금이 가능한 그 M1과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어떤 강제 저축이 성격이 있는 어떤 그 저축 상품을 통틀어서 M2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약간의 어떤 기간 저축을 하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해지하기가 좀 바로 힘든다는 그런 점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M1과 M2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이 통화량을 그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그 물가 가치가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 내용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화량의 증가와 하락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을 준비해봤는데요. 그 다음 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20년간 그 M1과 M2의 누적 통화량의 어떤 수치를 나타낸 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간은 2001년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M1 같은 경우에는 216조 원에서 이제 1164조 원, 약 5배 정도가 그 증가된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M2 같은 경우에는 약 739조에서 3197조, 약 4배 정도가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사례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갈 텐데요. 이제 지금은 2020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전에 이제 금 한 돈 가격을 한번 예측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바로 이제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약 5만 원 내에 그 금 한 돈 가격이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년 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에서 이제 20만 원 정도로 올라간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 시점에서는 바로 이제 금 한 돈 가격이 이제 최고 가격이 30만 원이었다가 이제 27에서 28만 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공급이 된 게 아니고요. 그동안 꾸준히 금 그 어떤 실물 자산이 있었는데 통화량의 가치에 따라서 이제 실물 자산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또한 이 그 인플레의 대표 지표인 금 가격과 굉장히 유사하게 흐름이
유지되는 모습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집에 특히 부동산이 이제 20년 전의 가격과 10년 전 가격, 그다음에 지금의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얼마만큼 통화량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서 그 부동산 가치가 올라갔는지 그런 내용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살펴도 크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게 그 어떤 실물 자산을 내가 소유했을 때 시간이 내 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량이 늘어날수록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로 인해서 시간은 내 편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투자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플레를 해지를 할 수 있는 수단은 바로 이제 부동산도 될 수 있다. 또는 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꾸준하게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통화량의 어떤 20년 누적 추이를 살펴봤지만 이번에는 바로 이제 M1의 어떤 기본적으로 늘어난 순수하게 늘어난 수치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수치를 살펴보시면 바로 이제 1990년도부터 이제 2020년도에 그 대략 30년의 어떤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과 유사하게 흘러가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2014년부터 통화량의 이 그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는 모습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로 인해서 부동산 상승기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2019년 말에서 이제 2020년까지 굉장히 통화량이 급속하게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일어나거나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인플레로 인해서 이제 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특히 생필품 부분에서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너무나도 가파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내내 굉장히 통화량이 늘어난 모습, 특히 이제 기존에 이제 상승 각도가 10도에서 15도 정도 된다면 2020년도는 바로 이제 30도와 45도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바로 이제 다음 장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2010년에서 2020년간 10년간의 그 M1의 통화량의 가치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에 관한 내용을 준비해봤고요. 특히 이때는 이제 10년간에는 그 하락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승기, 그다음에 보합기, 그다음에 2020년도는 다시 상승기 이런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2010년에서 2013년도에는 이제 하락기의 패턴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간 M1의 통화량의 증가 폭을 살펴보시면 약 20조. 그다음에 상승기 같은 경우에는 2014에서 2018년도가 되겠고요. 그 통화량 증가량은 이제 85조, 약 하락기의 4배 정도 증가한 수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의 단순한 비교만 하더라도 그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80조 원의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은 굉장히 안정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이제 공급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바로 이제 2019년이 됐기 때문에 그 많은 통화량과 주택의 어떤 그 욕망, 수요, 갖고자 하는 욕망을 바로 이제 그 공급량으로 해지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와 유사한 사례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과천 지역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공급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 주변에 부동산이 굉장히 안정화됐던 모습. 그다음에 송파 헬리오 시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만세대가 한꺼번에 공급이 됐을 때는 굉장히 주변에 그 부동산이 안정화됐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요인으로 판단하기 힘들고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급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무려 이제 상승폭이 1년에 약 238조가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수치는 하락기의 10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승기 3배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작년도에 나타난 부동산 그 대상승으로 나타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살펴보시면 통화량과 부동산 관계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하락기와 상승기의 어떤 단순한 그 증가폭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M2분의 M1의 비율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락기에는 약 20% 정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승기는 약 30%가 되기 때문에 그 정규 그 기간의 평균을 낸 다음에 평균보다 위에 있으면 이제 부동산의 상승의 압력이 강하다.
그다음에 하락 그 평균치보다 아래에 있다 그러면 하락의 압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화량과 부동산의 상관관계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통화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떤 실무 그 화폐 가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에도 이제 통화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다면 이런 그 어떤 가속도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겠고요. 최근에 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가 된 상태에서 이제 공급이 부족했을 때는 가격의 상승폭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 그런 점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바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 투기자라는 수요 그 투기적인 측면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실물 자산을 그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투자할 돈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려든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측면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요소의 복합적인 어떤 그 결정상 종합적으로 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판단을 하면서 그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바로 이제 공급량과 이제 통화량 이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금리 인상의 시그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 그 지구의 그 글로벌 그 금융 환경을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저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화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전세적인 그 흐름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금리를 인상하게 특히 급하게 인상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국제 투기자본의 어떤 먹잇감이 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함부로 그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요인이 생기게 된다면 그 급속한 어떤 상승보다는 굉장히 완만하게 올리지 않을까 그런 그 예상을 하고 있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인플레이션의 그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서 그 해지하는 차원에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집이 없는 것보다는 하나 정도의 어떤 자산,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겠고요. 그다음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선순위, 상급지, 하급지 또는 1급지, 2급지 순서를 정해서 잘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금리 인상의 시그널은 있겠지만 그래도 저금리의 이 통화량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조금씩 또 완만하게 올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 좀 무게를 실었습니다. 앞서서 또 설명을 해주셔서 좀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서 여쭤볼까 하는데요. 부동산의 지표와 또 그 금의 가격이 같이 좀 비슷하게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외되는 부분들은 없었을까요? 물론 그 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표적인 인플레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가야겠지만 이게 정부 정책이라든가 또는 이제 금융 위기라든가 어떤 외부의 돌발 사항이 발생하게 된다면 좀 금 가격과 그 동질되지 않고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그 실물 자산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그 우리 실거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어떤 거주와 그 투자를 겸비한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